저번 시간에 제가 프로스테프 X V14 버전을 리뷰를 했었는데 항상 제 주관적인 의견만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사람마다 다 쓰는 라켓이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프로스테프 시리즈만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같이 쳤던 친구에게 제안을 해서 그 친구가 프로스테프 X를 써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. 근데 그냥 하면은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아 이거 주는 거냐고. 주는 거냐고. 주는 거냐고. 진짜. 나 이거 주는 거? 아, 쓸쓸? 오케이. 오케이. X 써보고 윌슨 좋을 것 같다고 자기 달라고 해서 지금 저랑 단식 게임, 식스 게임 진행을 하는데 저 친구는 프로스테프 X를 사용하고 저는 기존 라켓을 사용하고 제가 지면 라켓을 주기로 했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? 오늘은 나달 자세.
라켓은 내 돈이고요. 라켓은 내 돈. 평소에 무슨 라켓을? 평소에 지금은 루넥스 V4 300g이죠? 305g. 텐션은 52에 50? 어. 그래서 어떠셨습니까? 확실히 1승 처음 써봤는데 안정감이 있습니다. 프레임이 두꺼워서 그런지 안정감이 있고 딱 좀 내가 후리는 스타일인데 후렸을 때도 말라가지 않고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. 묵직한 느낌. 근데 98방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어. 단지 너무 크면 부채가 되는 거. 근데 이건 어땠어? 프로스테프 X. 이거는 그렇게, 이거 극방이잖아. 근데 그렇게 안 커 보였어. 안 크게 느껴지고 이렇게 잡았을 때도 뭔가 손에 있는 느낌이고. 아 그리고 윌슨이 그립이 좋은 것 같아. 그립이 좋다. 그냥 손이 작은 편인데 그 그립 모양 자체가 나는 헤드 익스트림이랑 아볼라 지금 퓨어 에어 그리고 유넥스까지 다 써봤는데 이 그립감이 이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딱 손에 들어오는. 그래서 여자 남자 할 것이 다 많이 쓰는 이유가 그 그립감도 있지 않아. 한몫하지 않나. 그리고 확실히 울림이 없어. 팔이 편하다 이거지. 그치. 아무리 후려도 지금 팔꿈치 나 원래 이게 암 밴드 하는데 암 밴드 안 해도 팔꿈치. 아이고. 네. 아죠? 아죠? 한 번도 조절 가능하냐? 아무튼 제가 이때 몇이었지? 몇이었지? 63. 63으로 제가 이겼습니다. 라켓은 제가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. 가져가야지.